산삼을 발견했어요. 그렇게 큰 상처에 죽어가던 기사는 산 속에서 작은 뿌리를 먹었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상처가 났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 쫓아오던 적군을 모조리 물리쳤다고 한다. 그 작은 뿌리가 바로 산삼이다. 세상에. 이거 얼른 닦아. 닦으라고. 왜? 뭐? 감기? 또 많이 아파? 아니야, 나 괜찮아. 꿀차! 따뜻한 꿀차를 마시면 좋아질 거야. 꿀차 대령이요. 유자나 생강 넣었어? 아니, 다 떨어져 버렸어. 그럼 간호하고 있어. 내가 얼른 밖에 나가서 금방 구해올게. 얼른 갔다 와. 괜찮은데.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. 감기엔 유자가 최고지. 뭐야, 아직 안 익었잖아. 어떡하지. 뭐가도 아주 좋다고 했어. 이야, 많이 열렸다. 가 아니라 저런, 계절이 멀어서인지 아직 열매가 그렇잖아. 제대로 열리지 않았네요. 감기 좋은 게 또 뭐가. 맞다, 생강! 생강도 좋다고 그랬지? 여기다. 더 이상은 못 봐. 아무리 파봐도 생강은 나오지 않았어요. 아이고. 천년은 된 것 같은데. 이걸 팔면. 아니, 내가 먹어. 여기다 놓고. 프랭키잖아. 프랭키! 엄마야! 뭐야, 왜 그렇게 놀라? 아니, 네가 갑자기 불러서. 프랭키, 뭔가 수상한데? 뭐가? 수상해. 뭐가? 뭘 숨겼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오, 맛있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그럼 난 바빠서 이만. 뭐해? 그거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유
주잖아. 생강은 뭐? 무슨? 야, 유자 생강. 땡큐 친구들. 그래, 이건 감기약이 아니라 산삼이야. 산삼은 신령님이 내려주신 거라고. 아, 안 돼. 아, 어떡하지? 그냥 지금 다 먹어버릴까? 아, 아니야. 아무래도 프랭키는 아픈 뚜가 걱정이 되었어요. 뭔데? 이거 산삼이야. 뭐? 아깝지만 누가 아프니까 줄게. 아, 아니 그, 아, 이건 아, 왜 웃어? 프랭키, 이건 도라지야. 도라지? 말도 안 돼. 산삼이야. 그게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봐, 향이 다르잖아.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였나 봐요. 뭐야? 진짜 잠깐! 어? 그걸 왜 버려? 산삼도 아닌데 뭐. 산삼은 아니지만 도라지는 최고의 감기약이야. 어? 이걸 꿀에 재워서 차로 마시면 감기에 딱이라고. 정말? 프랭키가 날 걱정해주는 마음을 알고 산신령님이 좋은 도라지를 보내주셨나 봐. 그런가? 그럼 또 잠깐만 기다려. 내가 금방 해올게. 나 최고의 약초를 구해왔어. 산삼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친구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포근한 하루였어요.